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근데 이게 지금 사춘기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면하는 그 외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제가 번역한 책에 여기 보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훌륭한 부모는 무엇이다든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한 챕터가 뭐냐면 못 본 척하는 솜씨예요. 아이들이 까칠하게 할 때, 말 막 하고 할 때, 이럴 때 못 본 척하고 대신에 아이가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귀신처럼 정말 딱 파악해서 칭찬해 주는 거, 그거 그 대원칙만 지키시면 아이와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못 본 척하는 거 포인트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못난 행동 할 때는 못 본 척하고 바람직한 노력을 기울일 때 아낌없이 칭찬하자. 근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언제 막 더군 게다가 이제 엄마들도 힘든 거에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엄마들도 슬쩍슬쩍 우울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꼴을 내가 여유가 있어야 아이의 그런 걸 봐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엄마의 체력이다. 운동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질문 혹시 쓰셨나요? 없으시면 그냥 질문하고. 네. 아까 네. 요 전에 그 네. 낯선 행동을 줄이려면 네. 근데 안 하다가 이제 저희 손자가 4학년이 됐거든요. 네. 낯선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특이한 행동? 이제 저건 이제 부모님 보실 때 문제 행동이죠. 네, 문제 행동을 네, 제가 좀 중립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네이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뒤집어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막 텔레비에서 나오는 막 걸그룹 남자인데 네. 그런 거 그렇게 막 춤을 추기라는 거는 아니 처음에는 좀 귀엽고 그랬는데 이제 막 커다란 이제 사랑이면 조금 키도 좀 크고.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또 현관문을 열어요. 네. 또 그럼 그대로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가지는 않고 그런데 그거를 많이 해요. 요새 그래서 네. 제가 딱 들으면 좋을만한 강의라서 네. 받아줬기는 했는데 네. 딱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못 본 척 하는 것도 저도 저한테 딱 해당이 되는데 네. 욕도 막 해요 진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게임 게임하면서 욕을 많이. 유튜버들이 네. 욕을 진짜 많이 하는 유튜버 있더라고요. 네네. 그 엄마도 그 유튜버의 엄마도 아주 무진장 욕을 해요. 요즘 그거 인기 프로. 네. 네. 아니 그거 뭐 근데 그 그대로 해서 내가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하면서 왜 나한테 못한 게 못 당해요. 아니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막 네. 아까 뭐 저기 운동하고 체력을 기르려고 저는 할머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네. 야난 못 당하니까 네. 너 이렇게 막 싫어하고 할머니하고 하지 마 미친 거야 막 하듯이 하지 마 이렇게 해도 말씀해 주신 관심 받기 위해서 하는 네.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만 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서 막 아 이놈 자식아 이렇게 하는데 욕도 나와요. 네. 그럴 때 지금 가장 그때 지금 뭐라 거독이라고 했나? 할머니가 근데서 추가하거나 네 지금 저기 옛날엔 중2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초4병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얘 친구들도 막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따라다녀도 보고 막 이렇게 밤 늦게 집에 안 들어와서 나가서 발발한 데를 가고 그러면 저를 피해서 다니더라고요. 이거 사춘기가 하는 행동인 것 같은데
수박이 상해 벌써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 할머니께서 유의하실 게 뭐냐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이상한 애들하고 사귄다 그럴 때 실은 이상한 애가 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애가 이상한 친구예요. 그게 근데 그 부모님들 보실 때 이상하다는 게 대부분 우울이에요. 어떻게 나는 그 담임을 하면서 35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애들이 어떻게 그냥 3월 하루 이틀 사이에 애들은 서로의 그 빛깔이랄까 냄새를 잘 맡아서 그 딱 붙어.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또 ADHD 아이들도 어떤 애하고 친구가 되는 게 주로 많으냐면 비슷한 애하고 친구가 돼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서로 싸우기도 더 많이 싸운다 둘이.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걔하고 사귀지만 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친구와 헤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헤어지고 싶어해? 부모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애들이 자꾸 거리를 두고 가출 아닌 가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애들 파자마 파티라고 하고 여자애들은 파자마 파티 하고 온다 그러면 근데 그 아이를 내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애들이 은밀한 곳으로 빠져들어요. 응습한 곳으로. 그래서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아이도 품어주시는 게 더 손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삼겹살 좋아하면 삼겹살 사주시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주시는 게 오히려 더 거리를 둘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둘이 동반 성장을 해야지. 떼는 건 좀 어렵다. 네, 또 어머니 궁금하신 거 한님 말씀해 주시고. 근데 네. 그러니까 실천이 어려워서 네.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애가 5살이고 아니 5학년이고 네. 작은 애가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쭉 강의를 이것저것 많이 듣고 배운 네. 것도 많고 머리에 든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게 실천이 진짜 어려워요. 네.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까먹은 거 알고는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쭉 강의를 들으면 다시 이게 또 살아나더라고요. 아 맞아 그러면서. 아 그럼. 그래서 그 이시영 박사라고 신경정신 전문의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이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 거. 공부해야 돼. 여기 요거 찍어 가시겠어요? 그 지난 시간에 자녀와 소통법 강의 영상 요 제가 휴대폰으로 한 거 이걸로 찍은 거 일단 올려놨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자꾸 훈련해야 돼. 훈련.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칭찬, 야단, 공감법, 운동하는 법 하루 20번씩 도전하세요. 저도요 이 수첩에다가 수첩 갖고 다니면서 볼펜 여기다 꽂고 발을 정자로 표시했어요. 칭찬하는 거 오늘 칭찬. 근데 칭찬은 아이에 대한 칭찬 예 그렇죠. 고래도 댄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놀랍습니다. 근데 부글부글 마음속에 이렇게 부글부글하니 칭찬거리가 나와 안 나오지.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칭찬거리 찾는 방법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같이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점 그 정말 사소해 보이는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 아까 영어만 3등급이었던 애로 끄집어내서 영어 특기로 대학 보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 548번입니다. 스트레인지 낯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발을 정자로 수첩에다가 하루 20번 도전하자.
칭찬 한번 했다, 운동 한번 했다, 공감 한번 해줬다, 이렇게. 자, 어머님 신약 공원 중에 혹시 하신 거 있으신가요? 칭찬, 야단, 공감. 네, 칭찬 어떻게? 갑자기 여쭤봐서. 네, 네. 네. 뭐 잘하는? 장기 잘. 예, 예. 예. 네. 앞에 나가서 하고 왔더라고요. 네, 네. 아, 네. 응. 칭찬해 주셨어. 잘해 주셨어. 그런 거야. 남의 자식들은 다 장기 자랑하는데 우리는 뭐 그게 뭐 대수로 했냐?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냥 그걸 잘. 침소 봉대. 응? 작은 것을 크게 이렇게. 그럼 오죽하면 우리 딸내미가 저를 뭐라 그런다? 저를 파일럿이라고. 26살 먹은 딸내미가, 에휴, 아빠는 파일럿이야. 왜? 무슨 얘기만 하고 비행기 태우잖아. 그리고 그게 저 사소한 기술이야. 또 어제는 우리 아들이, 와, 아빠 사회성 만렙이다, 만렙. 그 칭찬 같은 거야. 만렙이 무슨 뭐, 그 무슨 컴퓨터에 무슨 에너지인가? 만렙이야. 아빠, 야, 아빠 정말 사회성 만렙이네요. 딸내미하고 대화하는 걸 듣더니, 탁, 콕 집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발을 정자로, 왜 실천해야 돼? 잊어버려. 근데 습관이 되면 괜찮은데, 제가 20번씩을 적다가, 사실은 저도 17번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어졌어. 왜? 습관이 된 거야, 습관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도 우리 딸내미가 무슨 얘기하면 제가 딸내미 얼굴 표정 그대로 따라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휴, 아빠 표정 짜봐.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렸던 게 하루에 몇 번? 20번 합쳐서 해보셔라. 처음엔 애도 당황하죠. 엄마 어디가 연수 듣고 왔구나. 또 엄마는 어디 연수가 듣고 딴짓 하더라. 네, 같이 한번 러셀 바클리가 ADHD의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이분이 왜 ADHD의 아이들은 낯선 행동을 이렇게 하느냐?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가장 시작!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는 언제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합니다. 사춘기가 그래서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중3은 돼야 이제 애들이. 근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는 확 화내시면 안 돼. 몇 년인데 혀를 어떻게 하세요? 네. 제가 만들었던 네, 책 세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반의 학급문고예요. 학급문고 기막히죠? 뭐 단편문학 선집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는 리틀 몬스터라고 해서, 요건 제가 그때 그 아이 ADHD 아이를 처음 접하고서 책방에 가가지고 사온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반 애들도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리틀 몬스터, 요거는 괴물의 작은 괴물, 교수가 된 ADHD 소년 이야기.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영문과정에 되게 제가 우리 반 학부모가 한번 읽어볼래? 그때 이게 다 빌려갔어요. 그러더니 얘가 책 그다음 이제 반납하면서, 선생님 이 아저씨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상담을 받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 이게 이렇게 이런 분도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구나. 그걸 새기고 그건 ADHD 연구가 아니고 우리 반 애들 만화로 된 ADHD에 대한 그 터부시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민지사에서 나온 책 ADHD를 제대로 엄마 필독서 부모님 필독서 공부하시면 되고 최근에 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워크북이 나왔는데 그거를 단톡방 우리끼리 만들어서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네. 아기 아저씨 저와 똑같아.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이제 우리 애는 책상에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이거는 얘네들은 다음 시간에 할 말씀 드릴 거지만 이거는 애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앉아 있으면 공부가 오히려 안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만 그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교칙이 시작! 교칙이 허용한다면 ADHD 아동이 수업 중 몸을 씻는 것을 허용하라. 이렇게까지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만 뇌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껌은 뭐 못 주고 건빵, 보리건빵 수업 시간 상품으로 한두 개씩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진국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이 독일인지 제가 뭐 이쪽 언어를 몰라서 여기는 아예 뮤지컬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부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 하자. 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쉬쉬하고 무슨 이상한 거 취급하고 그래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입니다. 독일어인지 네덜란드어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뮤지컬을 만들어서 ADHD 아이들에 대해서 또 보급을 한 거였어요. 강당에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를 괴롭히는 저는 ADHD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디소더 장애다. 때때로 너무 와일드하고 너무 액티브하고 하지만 나는 평범한 소년일 뿐이야.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고
고요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어머니가 애를 약도 먹나요? 아, 그 여기 옛날에 캠홈 학교에 오후에 오게 되면 이게 약이 12시간인가 약효밖에 안 돼가지고 약효가 떨어지면 여기 토피즈 not working anymore 더 이상 약효가 없어. 그리고 그리고 내 모든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폭풍을 일으키게 되고 브레이크는 다 파열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너희가 아니야. 네. 이런 정도가 되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네, 한번은 이제 제가 여기 용마산 자연고등학교에 있을 때 제가 용마산으로 퇴근하는데 용마산에서 그 꼭대기에서 전화가 지방에 대구에서 저한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무슨 대구에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카페에다 올린 그 ADHD 글을 보고 엄마가 그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우리 아이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애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반 애들이 걔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중간고사 결과를 열어보니까 얘가 꼴찌인 거야. 그 반 애들이 화가 났어. 저 새끼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똥나 수업 시간에 질문해가지고 진도도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화가 나니까 애를 때려봐. 피가 날 정도로 때리는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고 그러면 그 평일 때는 오시기 어려울 거고 여름방학 때 제가 아는 그 제가 전수를 받은 신경전 씨가 전문의 그 원장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방학 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애가 방학 때 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하고 저하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그 엄마하고 애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2층에 횟집 가서 회를 먹고 애가 그러는 거야. 엄마가 자기를 한 번도 인정을 해준 적이 없다. 충격적인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한숨만 폭폭 쉬었지 애를 정작 격려해 준 적이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꼭 떠안아줬어요. 얼마나 그동안 상황이 힘들었는지. 근데 저하고 애하고 까놓고 우니까 엄마도 옆에서 덩달아서 울고 난리도 아니었네. 근데 이제 걔가 대학 가고 원예학과 갔어요. 대학 가고 군대에 가는데 근데 애가 지금 그럼 그 당시 제 나이가 한 50 됐을 때인데 서로 이제 그 감정이 통한 거야. 걔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꼭 저한테 그런 게 꼭 선생님이 형 같아요. 형이 없지 걔는. 그래? 그러냐? 그래 그럼 내가 형이라고. 너 네가 내 아우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차산 하면 뭐 매점 있어요. 지금은 뭐 빵집을 바뀌었는데 그냥 막 장터국수 팔고 막걸리 팔던 거기서 둘이서 막걸리 먹고 둘이서 거 내려가다 저기 그 올림픽대에 붙다는 노래방 하나 있더라고. 거기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애에게 불러준 노래
그 제가 노래방에서 불렀죠. 그대 왜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소. 네. 그 아이의 마음. 지금 엄마하고 아직 화해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가 딸을 낳아서 살더라고. 분명히 해가지고 사춘기에 있습니다. ADHD 이야기. 네, 노래 같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우리 집 앞집 개 이름 빙고라지요. 그 노래예요. 네, 같이 한번 제가 안경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안경 하나 고르세요. 네 분 오셔도 어떤 거 이거 큰 거 써보세요. 이런 정도 돼야 돼. 또 고르세요. 어머니, 네? 혐오, 네. 고르세요. 네. 고르세요. 우리 같이 우리가 ADHD 합창단이나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시작.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되는 걸.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거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하나 둘. ADHD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제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걸 배우잖아요. 어떤 나라는 ADHD를 이해를 위해서 뮤지컬도 만드는데 우리는 왜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냐. 그래 놓고 힘들다 힘들다. 부모님은 부모님 대로 힘들다. 선생님은 선생님 대로 힘들다. 애들은 애들 대로 힘들다. 그러잖아. 우리가 전환을 보색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간단하게. 예. 사춘기하고 하습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더 이응이응 한쪽이 이깁니다. 이응이응. 오늘 어떤 쪽? 어떻게 하셨어? 누가 답하셨어? 아니, 우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어떤 분은 무아하셔가지고 상품이 드릴게요. 네. 더 우울한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기고 싶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내가 요즘 애보다 더 우울하다. 정확하게 말해주시죠. 싸우고 싶을 때는 이 우울한 그럴 때는 바로 그냥 나오셔서 이 정각사 뒤로 해서 망우상을 걸으시죠. 명단이야 거기가. 네. 학습폭력 얘기는 지나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사병 아까 말씀드렸죠? 정도의 네. 제가 아이에게 내 아이가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애는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아. 그냥 뭐 텔레비 보면서 뒤집어지고 그런데 무슨 우울이야. 근데 우울의 냄새 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말을 달고 살면 우울한가 의심해 볼 수 있어. 짱나 귀찮아 몰라. 첫 글자 짱비몰 다 같이 시작. 짱비몰 이렇게 됐거든. 엄마 몰라도 돼! 이런 얘기 달고 살면 아 요즘 우리 애가 까칠하거나 이거 곧
오라구나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누구야? 제가 우리 딸내미 중학교 때 그때 자살 위험이 있다고 그럴 때 얘가 이 말을 달고 살더라고. 이미 그때 우울했던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두려워 마요. 바로 가서 상담받고 세 번 상담하고 그 다음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벗어났죠. 우울증. 네. 여기 자 퀴즈. 아, 결국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것에 이 밑바닥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다? 무슨 감? 네. 네. 여기 또 이응감. 우울감, 우울감. 우울감이 있어. 우울한 아이하고 싸우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기는 방법 간단해. 내가 더 우울하면 돼. 그럴 필요 있냐? 자, 그래서 백신이 두 가지다. 시오시오감과, 에? 에? 시오시오감. 자꾸 눌러서. 시오시오감과 지읒지읒감 뭐다? 네, 자존감이다 말씀 드렸고요. 네, 관심 끌려고 아까 말씀드린 거. 네, 보고. 그리고 애들이 그 여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양절하다 순하고 딸을 두신 어머니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딸 그러면 이 말을 하지 마셔라. 양절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말 하지 말고 대신에 화가 났을 때 화를 잘 표현하도록 유도하셔야 애들이 폭력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착하게 키우지 말고.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여자애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할머니가 말대꾸하지마! 버릇 양머리 없는 놈!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애들이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완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아이들에게 말대꾸를 허하자. 같이 산토끼 말대꾸 아니에요. 같이 노래 불러보실게요. 시작! 말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부모님이 말대꾸하지 마 이러면 애가 말을 안 해. 잔소리나 들으니까. 그러다 보면 애들이 학교 바깥에 나가서 갈등이 있을 때 해결을 못 해.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들어주셔야 애들이 나가서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얘기하도록 시키자. 두 번째, 첫 번째 우울증의 징후는 짱귀몰. 짱나 귀찮아 몰라. 두 번째 징후는 퍼대자. 그러니까 어떻게 허리 아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자. 이 게으름을 피우는 속에 우울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애들 깨울 때 쓰는 무기로 제가 소개한 거 뽀로로. 이거 천우동 가시면 살 수 있어요. 뽀로로 마이크. 애하고 우울해지면 애들이 잠을 자꾸 잡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우다가 아침에 우리 반에 ADHD 학생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요 아침에 애 등교서 나가서 애 아파트 현관 문 열고 나가면 전 뻗어요. 애를 학교 보내기가 그렇게 힘들어. 애가 싫어가지고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깨우는 게 보통 힘들겠어요. 게으름을 자꾸 피우게. 그것도 역시 어떤 징후?
우울의 징후다. 두 번째 징후예요. 그래서 천호동 길을 천호동에 가시면 왕국골목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뽀로로 마이크를 구입하셔서 애하고 싸우지 마시고 사춘기 때 애를 잘 깨우시고 세 번째 알아주거나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연말쯤까지 세 번째 중후 애가 이상한 애들과 살린다. 근데 그거는 바로 애가 이상해 우울해졌다는 뜻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드렸죠. 띠려고 생각하죠. 띠려고 애하고 뗄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저 아이도 내 식구로 내 자식으로 생각하셔라.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울증 아동 시작.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도 그때 이제 우울을 딸내미가 우울했을 때 골랐던 책입니다. 제가 열매 고른 책을 사갖고 왔어요. 그때 제일 먼저 고른 책이 바로 행복을 훔치는 도둑 우울증이었어요. 이 책을 내가 책을 다 읽었더라. 확실히 우울했던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아빠들을 위한 책, 딸 있는 아빠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하고 다른 점이 서술이 많이 돼 있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애들은 청력이 예민해서 아빠가 소리를 조금 크게 소리를 내면 애들은 아빠가 화났다고 인정을 한다. 화났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딸과 얘기할 때 항상 음을 하는 낮춰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게 됐던 그런 책입니다. 아빠들이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 그 아까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애가 루저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손쉽게 애들이 이게 자기가 위너라는 걸 확인하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도 역시 뭐가 있다. 무슨 감? 역시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서 치유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 큰애도 고등학교 때 치독한 게임 중독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면 애 눈을 쳐다보기가 무서워. 애가 등가자를 기분 나쁘다. 이게 왜 들어오느냐? 게임에 집중이 안 되게. 또 싸우겠더라고. 그 나중에 결국 게임 중독 상담을 두 달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나니까 애가 그 다음부터 들어가도 막 싸울 기세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인터넷 중독도 치료할 건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강점 강화하는 건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얘는 게임에 중독돼 있는데 제가 아이에게 너는 이렇게 뭘 이제 블럭을 갖고 만드는 게임을 좋아해. 그래서 너는 그거 가지고 영어 단어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애가 인생이 달라진 학년 꼴찌에서 학년의 스타가 되었던 사례를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영 박사님 말씀, 모아하는 독종이 살아납니다. 공부하는 독종이 눈까지 오셔서 자, 몇 분이나 오실까 오늘을 정말 미끄러운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분이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그런데 선생님 네네 제가 다음 고등학교
저도 부상이라서 네. 신청을 강의를 안 했거든요. 아. 근데 뭐 들어도 네 괜찮죠. 괜찮죠? 아, 여기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오세요 그냥. 그리고 신청 네 오시면 되세요. 아 신청도 안 쓰고 네 저는 신청으로 하루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전자는 문자가 하루만 아 네 오시 내일 모레 오세요. 그래서 예, 믿음이 이제 예, 쭉 시리즈로 나가는 거라서 이 전에도 했었어요? 월요일에 아, 월요일에 한 거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올해는 금요일까지 지난주에 한 거는 영상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48번에 네, 금요일에 오세요. 금요일에는 애들의 도대체 우리 애는 뭘 해서 밥을 먹고 살까? 그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다 집 앞 거리는 타건 안 되는데 우리 애는 뭘 먹고 살까 그 얘기 말씀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거기 소감문에 아, 얘기해서 아니 이거는 그냥 거기 내 가져가세요. 네. 거기 밑에 주소하면 답이 있습니다. 소감문 적어주시고 팀장님 좋네.